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렘넌트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 가지고 있나요? 영적 서밋을 매일 누리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 기도 방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로는 4절 색지 8장, 가위, 테이프, 양면 테이프, 아스테이지, 상자, 그리고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색지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요. 8장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위쪽 한 장을 아래쪽 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요. 오른쪽에 뾰족한 부분과 왼쪽 끝선이 만나도록 접어요. 위쪽 한 장을 아래쪽 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요. 여기 구멍이 보이지요? 접었던 부분을 구멍 안으로 넣어요. 8장을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은 색지들을 끼워줄 거예요. 여기 아래쪽 구멍에 다른 색지의 위쪽을 끼워 넣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8장을 똑같이 끼워주세요. 여섯 번째 색지부터는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색지를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색지의 구멍에는 첫 번째 색지를 넣어요. 색지를 뒤집고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여러 가지 재료로 방석을 꾸며요. 선생님은 반짝이 색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꾸미기가 끝나면 내 이름을 멋지게 써서 붙여요. 상자에 방석 모양을 따라서 그려요.
그린 선을 따라 오려요. 방석을 상자에 붙여요. 상자를 붙이면 더 튼튼한 방석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방석을 아스테이지로 감싸줄 거예요. 비닐로 감싸면 더 오랫동안 방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작품 렘넌트 기도방석 완성! 완성된 기도방석에 앉아볼까요? 매일 기도방석에 앉아서 기도수첩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을 누립시다.